8년 만에 드러나는 진실에 대해서 경악하고 있죠. 이 프로그램이 아마 방송 불가 판정이 났고 네. 그 관련 뉴스들이 불방된 이후로 8년 동안 기자들이 계속해서 칼을 갈아오고 있었다라는 네. 게 느껴지는 프로그램이었죠. 네. 네. 지난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그래도 천안함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방송이 우리 또 새날 방송 아닙니까? 어허.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상철 대표와의 방송도 계속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신상철 대표가 지금 천안함 관련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의 분위기도 확실히 달라졌다.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됐는데 이 천안함 사건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그리고 이런 천안함에 대한 진실을 탐구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노골적으로 누가 그렇게 불편해하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신선한 시각이 또 이번에 나왔는데요. 네. 미국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나와서 천안함 사건 자체가 일본인들이 네. 미군이 동아시아 쪽에서 군비를 축소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쉽게 말하면 그쪽에 긴장감을 더 줘서 군을 빼지 못하도록 만드는 네. 작전이었다. 예. 뭐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는 바가 있잖아요. 자유한국당과 일본 아베 정부와 똑같잖아. 네, 뭔가 네. 그 주장하는 바도 다 똑같고 네. 이해관계가 왠지 딱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극우적인 그 발상 네. 이쪽을 어떻게든 위험지대로 만들고 그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굉장히 극으로 치닫게 만드는 일본을 이롭게 하는 네 그러면서 일본을 이롭게 하는 그 널리 사람, 일본을 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근거가 있을 만한 얘기인 것 같고 예전에 미군이 했던 통킹만 사건처럼 네 그 어떤 덮어 씌우기 작전인 거죠. 스스로 자신들이 요원 투입해가지고 사건을 벌여놓고서 그게 외부 세력이 이걸 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뭐 제가 저번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스노우든도 폭로한 바에 의하면 CIA가 사이버 해킹 관련해서도 북한이나 러시아 쪽이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위장 전술을 계속 펼치고 있었고 네. 그런 면에서 그 오바마 정부 말년에 있었던 그 일련의 미군이 보이는 스탠스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그런 조작을 이미 일찍이 시전을 했었잖아요. 중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구교 사건. 아... 예, 그런 식으로 조작.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전쟁을 벌이고 그걸 통해서 또 이득을 얻어가는 그런 게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천안함을 이용한 사람들이 꽤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진실에 접근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 자체가 불편하겠죠. 사실 그 당시에도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롯데 시네마와 CGV에서는 아예 상영되지도 않았고 메가박스에서는 이틀인가 3일 만에 상영을 갑자기 중지했던 천안함 관련한 영화가 있었었죠. 예, 네. 제목 자체가 천안함입니다. 네. 그 영화. 네. 거기 이제 또 뭐 신상철 대표 나오시고 이 알파 잠수의 이종인 대표 두 분 네. 나오셔가지고 진짜 들으면은 무시무시할 정도의 증언을 하세요. 그 사실 그 영화의 후기를 읽어봤을 때는 네. 이게 그렇게 뭐 구체적이고 강경한 주장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뿐인데 네. 왜 이걸 보면서 굳이 이 영화가 불편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천안함 관련해가지고 당시 이제 분위기는 북한 때문에 젊은 장병들이 전사했다. 이들 영웅대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였고 만약에 북한이랑 교전에 의해서라면 당시 장성들이라든지 장교들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네. 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끌려 들어가기 전에 천안함을 갑자기 구경하러 가지 않나. 네. 그 천안함 사건에 어떻게 보면은 그걸 모르고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인 그 김관진 같은 경우에는 구속부적심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구속부적심으로 그렇게 나오는 게 흔한 일도 아닌데 그때 그냥 이명박한테 쇼부를 쳤다. 내가 다 불어버리겠다고 막 얘기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했었는데 그게 그 사람이 불려고 했었던 그게 천안함하고 관련이 왠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구속적 부심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올 수가 없지 않나.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그거 때문에 엄청 분노했었죠. 네. 예.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절대 구속 부적심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못 나오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보다도 김관진이 더 특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근데 천안함 사건에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특혜를 받은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뭔가 우리나라 내부만을 떠나서 뭔가 외부의 어떤 힘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됐습니다. 천안함 관련한 새날 방송의 다른 에피소드를 들어보시면 더욱더 뭐 그 진실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더 아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자꾸 그 죽은 장병들을 모독하지 마라, 모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가를 위해 죽었다면 그 죽음의 진실이 가려져 있는 것 같다면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게 오히려 그 당시에 돌아가신 장병들의 명예를 회복해주는 일이다. 세월호 7시간, 박근혜의 7시간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집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검찰 조사가 발표가 됐었잖아요. 박근혜 4월 16일날 행적에 대해서 검찰 발표가 있고 나서 자유당에서 쏟아낸 논평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 28일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가 보고 및 지시 시간을 사후 조작했다라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였는데 네. 이게 밝혀지자마자 막 논평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는데 업무를 잘못했다고 탓을 했으면 했지 7시간에 난리굿을 뭐 그토록 오래 버릴 일이 아니었다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쌍하네 촛불 들고 나왔던 사람들 다 죄를 물어야 하네 어쩌네 막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촛불로 지져버릴까? 근데 업무를 잘 못한 거랑 네. 그 잘못을 저지른 거랑 같은 맥락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란 자가 있어야 될 시간이 그 시간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거잖아요. 제대로 뭔가 진행이 하나도 안 됐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죄를 묻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럼 네. 그 당은 능력이 딸려도 아, 넌 능력이 딸리니까 라고 용서해 주려나 보네요. 그러니까 뭐 네. 너절한 인간들이 모여있겠죠. 그 대한애국당도 마찬가지로 뭐 거짓 촛불 권력 찬탈 세력이라고 근데 뭐가 거짓이야? 이거 뭐라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그러면서 네. 7시간 의혹이 실체 없는 거짓이었다라는 식으로 또 평을 냈는데요. 7시간 의혹이 왜 거짓이라고 하는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 게 검찰에서 이미 조작된 게 있다는 걸 밝혔잖아요. 그 7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 자체는 이제 박근혜 자체가 이제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줬었던 내용이고 그 7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건 일단 직무유기죠. 네. 직무유기였고 그리고 그 7시간 안에 최순실이 청와대에 있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요. 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그 최순실이 7시간 의혹과 무관하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2016년 10월에 사라진 7시간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대단히 강하다라는 그런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어떤 거짓말을 분명히 한 거기 때문에 잘못한 거를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유당이 자꾸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7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의심들을 했었잖아요. 네. 각가지 추론도 많이 난무하고 했었는데 그거 아니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 7시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침대에서 멍 때렸다는 거잖아요. 쳐 잤다는 거지, 일단은. 그러니까 그 7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식의 이런 논평. 에이. 수준 이하의 논평이고요. 이 논평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쌍하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썼었다가 이제 수정본으로 국정농단이란 죄목으로 끌려 편파 수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다가 이제 거기서도 시민 단체 언론을 뭐 7시간 부역자라고 칭하며 뭐 석고 대제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박근혜랑 친박 도려내기를 그렇게 하더니 다시 박근혜를 이렇게 옹호하냐라는 비난이 일자 이걸 아예 삭제를 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개소리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도 써질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 침실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할 말이 없다라는 논평으로 대체를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논평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는 자기네들도 알면서 일단 싸지르고 보는 거죠. 일단 목소리 크게 막 난장판을 피워놓고 네. 뭐라고 하니까 이제 좀 꼬리를 내리는 척을 하는 건데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인데 어? 그거 누가 했던 말 아니에요? 장재원이 했어요. 예,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논평을 통해서 자꾸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보이는데 게다가 지금 특조위원으로 추천했었던 황전원 위원이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이번에 2기 세월호 특조위로 임명이 됐는데 1기 때랑 마찬가지로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1기 때부터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내부 활동에서 방해를 하고 펌의 의혹이 있어서 유족들에게 고발 당했는데 네. 그 이후에 또다시 이렇게 2기 특조위로 임명이 된다는 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때 당시 특조위를 강제로 원래 그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네. 그 전에 강제 해산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고 네. 실제로 정부에서 그걸 받아서 조기에 강제로 종료를 시켰기 때문에 특조위를 제대로 끝내지 못하게 한 주범이죠. 네.
근데 정치적 편향성은 물론이고 진상규명 의지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 해산을 시킨 다음에 운영보고서에 특조위가 유족 등의 외부 세력에 휘둘려 공정성을 상실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같은 엉뚱한 조사에 골몰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력 중에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공보특보도 맡았던 이력이 있어요. 네, 그 이후에 새누리당 입당하죠. 이런 사람을 자꾸 추천해서 가리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찾아보면은 하루에도 몇 개씩 이렇게 한 다섯 개는 넘는 것 같은데 네. 개정안들 있잖아요. 국회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개정안들이 막 올라와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 이름만 10개씩 찍힌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법안들 막 올라와서 커뮤니티에서 뭐 이런 거나 올리는 당이 그런 얘기가 많이 이제 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 방송도 나왔었지만 세월호 법 자체가 네. 이제 좀 문제가 있다. 그 수사 권한이 너무 없고 실질적인 강제적인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증을 하더라도 특히 조혜옥 대위 같은 아주 핵심적인 위증을 한 인물에 대해서 네.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네, 맞아요. 그런 거를 보완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 사실 작년에 했어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많았는데 그걸 이제 개정 이후로 밀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법 개정안에 어떻게든 입김을 작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근데 오히려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이슈화로 만들어버리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더 감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결론적으로는 자신들한테 불리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말씀 중에 이제 조유옥 대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조유옥 대위가 이제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많은 문제, 위증 문제부터 해가지고 같이 있었던 뭐 동기생, 이슬비 대위라든지 그런 문제점들, 현역 의원한테 욕설했었던 뭐 조유옥 대위 동생, 뭐 이런 부분까지 지금 논란을 야기했었고 결국 조유옥 대위가 위증한 혐의 때문에 이제 국민청원까지 지금 일어난 상태인데 어제 그게 7만 명 돌파하는데 오늘 12만 명 돌파를 했더라고요. 예, 조만간 20만 명 돌파할 것 같고 네. 시간 문제 같아요. 조욕 대위가 청문회 불출석했을 당시에 고발건에 대해서 군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게 이제 뒤늦게 또 드러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이슬비 대위 네. 같이 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누군 껌뻑껌뻑 뛰고 있다가 네.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나와서. 그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네. 그래가지고 막 스텝이 꼬여가지고 네. 그때 이제 진짜 죽일 놈의 동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돌았었잖아요. 네. 휴가를 네. 어떻게 공가 처리 네, 막 받았다고 군에서 하고. 줬다는 거 네. 밝혀져 버렸잖아요. 그 이슬비 대위에 대한 추가 조사에 대한 청원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청원 제목을 뭐 이슬비 대위로 치면 이제 그 청원 내용이 뜨겠네요. 네. 예, 그것도 같이 동참했으면 하고. 근데 저는 조유옥 대위라든지 이슬비 대위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 뒤에서 이 사람들을 조정한 세력이 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거대한 군 조직에서 일개 대위 두 명이 해도 뭘 하겠습니까? 사실 공가를 내고 따라가서 봐라 네. 한 것도 국방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징계를 내리는 주체가 국방부라면 얼마나 정확한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네. 네. 조효옥 대위랑 이슬비 대위가 이 방송을 절대 듣지 않겠지만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국군 간호학교를 나왔을 거예요. 대전에. 거기 보면 이제 돌탑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국군 군의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었으니까 군 생활 때 살려야 한다라는 돌탑이 있습니다. 살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뭐 동료 군인들을 살려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수료할 때 그때 장교 한 명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이제 나중에 제대를 하고 사회 복귀하더라도 지금 배웠던 응급처치나 이런 거를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이 돌탑을 보고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들도 그 탑에서 아마 졸업사진 찍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다 찍어요 사진을. 수료생들 뭐 장교 수료생들 뭐 일반 사병 뭐 하사관 뭐 이렇게 다 찍는데 이들이 살려야 되는 게 국가 권력이냐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국민을 살려내지 못했던 그런 부정한 세력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부역하는 거를 부끄러운 줄 알고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꼭 진실을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이 들어간 지 1년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감방 안에서 뭐 그런 행사 같은 거 안 하나요? 1주년. 오늘 503 1주년. 오늘 초보자도 교도관이 적돌. 특식 중 되게 웃기겠다. 특식 뭐 주지? 적돌. 1년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자축 같은 거. 자축. 가평 자식 풍년이라든지. 네, 그리고 박근혜 7시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던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죠. 의사 김상만 씨가 그때 당시 이제 녹십자에서 해직됐다가 녹십자에 다시 복귀했답니다. 네, 당시 이제 1,000만 원 벌금형으로 이제 끝내놓은 상태였는데 그 제가 녹십자를 다녔거든요 예전에 회사를.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녹십자 퇴직하신 분 중에 이제 퇴직도 하고 오랜만에 얼굴도 보자 그래서 이제 사적으로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분이 어제 얘기해서 제가 찾아본 것 같아요. 이거 찾아보고 되게 황당했던 게 아니, 이런 사람을 다시 복직시키는 녹십자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인지. 근데 물론 김상만 씨가 그 분야에서 진짜 권위자예요.
그 통합기능의학이라고, 통합대체의학이라고, 그 분야에 있어서 되게 권위자인데다가 그러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결국 그 녹십자 아이메드라는 곳이 이제 검진센터예요. 이 검진센터에 다시 복직을 했다라는 거는 그런 권위자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기업의 그냥 윤리의식 없는 그런 인사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김정은 원장의 진료 예약 내역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원장과 연락해서 진료 예약을 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녹십자 쪽에서도 이게 너무 정식적으로 딱 앉혀놓고 예약을 받으면 눈치가 보여서 이런 식으로 좀 뒤에서 거래가 오가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게 아닐까. 자기도 찔리니까. 네. 그거를 탕형이라고 하나요? 탕? 그 가마솥에 넣고 끓이는 네, 거. 삶아서 죽인 것처럼 팽형. 행세를 아 팽형이라고 하나요? 예. 네. 죽인 것처럼 행세를 한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으로 하고 몰래 몰래 밥을 넣어준다거나 하는 거잖아요. 사람도 다 생각하고. 네, 영원히 그렇게 살게 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보는 듯한.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짚이는 게 뭐냐면 이제 김상만 전 원장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박근혜를 진료하러 들어갔잖아요. 보무도 당당하게 VIP 진료하러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김상만 씨가 진료하는 그런 이 의학 쪽의 스타일이 뭐냐면 관련한 검사가 많아요. 고가 검사들. 아 진짜 차움 센터 이런 데 가면은 우리는 가서 진료 못 받는다니까. 아 진짜요? 한번 갔다 오면 몇백만 원씩 깨져요. 진짜? 네. 무슨 검사를 받는 거예요? 이 몸뚱이에서 뭘 이렇게 뭐? 아 그러니까 뭐 혈액부터 머리카락 뭐 하여튼 대변 뭐 이렇게 온갖 종합 검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갔을 때 하는 그런 건강 검진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 근데 이 검사들 중에 일부가 국내에서 검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해외로 보내거든요. 미국의 모사로 보냈는데 그쪽에 최순실 혹은 다른 이름으로 박근혜 DNA 정보라든지 그런 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길라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국가 원수잖아요. 네. 그 사람이 유전 정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해외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길라임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그거를 제가 찾아낼 재간은 없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게 충분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김상만 교수는 그런 검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진료를 한단 말이에요. 주사제를 처방한다든지 비타민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허위 기재한 게 뭐 이름뿐만이겠어요? 하나 잘못한 사람은 뭐 이것저것 많이 했을 수도 있죠. 네. 뭐 길라임뿐만 아니에요. 그냥 뭐 숫자로 이렇게 이름 해가지고 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샘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메드 측에서는 병원 복귀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네. 일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아요. 굳이 따지자면 법적으로 뭐 문제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쓴 것도 아니고 뭐 자격 정지 중인 사람을 쓴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하게끔 연출해놓은 거 아닌가요, 지금?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뭐 그런 식으로라도 이런 권위자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기업 윤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과연 그 윤리의식을 가진 기업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한번 스스로 되짚어봐야 되는 거고 예, 그래요. 이들이 자꾸 숨기려고 하는 박근혜의 7시간 그리고 박근혜의 7시간에 별거 없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자유당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자유당의 정유섭 의원 있죠. 이 사람의 발언이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난 2016년에 이미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놓으셔도 된다라는 망언을 남긴 바 있는데요. 미친놈 같아. 촛불로 대가리 좀 지져줄까? 그럼 좀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아니면 뇌에 고름이 차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빠루 같은 걸로 머리를 열어가지고 고름을 좀 빼줄 필요도 있습니다. 과격해.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아 대통령이 정말 맨날 놀아도 됩니다라는 옹호 발언으로 한 건 아니었고 그 인사 조치를 잘못했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한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꼬듯이 얘기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놓으셔도 돼요라는 게 인사를 망치지 않았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만 갔다면 대통령은 놓으셔도 돼요 7시간 동안이라는 그런 의도였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잘못된 게 이게 그 28일 날 얘기했던 그 논평이랑 맥락이 비슷한 게 어쨌든 그 대통령은 7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어차피 없었다. 뭐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주장처럼 책임 회피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네. 똑같아요. 계속 새누리당 이쪽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이 결국에는 단지
조금 느렸거나 단지 조금 직무유기를 했을 뿐이지 막 대단히 잘못한 건 아니다. 그리고 현장에 문제가 있었다. 아 그럼요. 현장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박근혜가 그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한 거랑 김석균 해경청장을 임명한 거 이거를 잘못한 거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든지 상관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자꾸 그런 여론몰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청와대가 책임이 없을 수가 없고 침대에 누워서 잠만 자는 행위 가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박근혜가 7시간 동안 침대에서 뒹굴었건 주사제를 맞았건 아니면은 우리가 추측했었던 온갖 그런 더러운 짓을 했던지 저는 그거는 상관없다고 봐요. 문제는 박근혜가 7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사이에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어갔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꾸 말도 안 되는 추론을 하는 미친 게 자유당.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위증과 번복과 그런 부분을 통해서 문제점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집단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참 놀라울 따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유섭 의원이 한 말이 있잖아요. 놓쳐도 된다고. 네. 그분들은 금배지 내려놓고 집에 가서 놓쳐도 됩니다. 네. 금배지 내려놓고 놀면 안 됩니다. 지방선거 때 항상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게 있죠. 교육감 선거. 나는 이제 교육감이라는 말만 들어도 웃겨요. 고승덕 씨가 떠올라가지고. 아, 이미지가 너무. 미안하다. 그거밖에 안 떠올라요. 네. 큰일 났어. 그런 교육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생체 리듬과 성적의 연관관계에 대한 기사가 외신에 떴길래 네,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 오늘도 또 과학시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과학시사. 네, 과학적 교육시사네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외신을 가져와서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제가 영어 깜깜이라서 봐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잘 설명해 주실 누군가 필요한데 송병훈 님이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과학 시사를 자꾸 갖고 오는 게 저도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게 과학적 시사가 그러니까 외국에선 굉장히 균일한 게 보여요. 유럽이랑 네. 미국이랑 뭔가 그 세계적인 추세가 네. 네, 굉장히 좀 균일하게 유지되는 걸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연구한 거 미국에서 연구가 같이 하고 비슷한 시기에 발표가 되고 네, 클래스가 점점 있어요. 높아지고 네. 막 그러는데 네. 반면 이제 우리나라는 좀 떨어진다. 네, 우리나라는 그게 딱 보이는 게 언론을 딱 보면은 과학 기사가 그쪽에서 이슈화되는 거 하나도 안 나오고 뭐 이상한 뭐 게임 광고 기사 막 이런 거 나오고. 진짜 공감 가는 게 제가 최근에 그 아는 분이 CNN 그 영어 방송을 듣거든요. 그 뉴스를. 근데 진짜 맨날 단톡방에다가 이런 내용들 병우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 같은 것들을 막 단톡방에 알려주면서 아 진짜 한국 언론은 다 정치 얘기 아니면 연예 이슈 얘기밖에 없는데 거기 뉴스를 들으면 진짜 세상에 온갖 박학다식한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뉴스화가 된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놀라우실 수 있는데 지금 외국 언론에서는 천지격변인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맞아요. 요즘 기술 발전 엄청나게 빨라요. 근데 그런 거를 제대로 해주는 게 없어서 제가 답답해서 한다는 거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송병훈님 코너를 엄청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노래까지 지어서 바치잖아요. 비가 되고 비가 되고 살이 되는 과학시사 얼마 좋아? 신문 하나 찍으세요. 그럼 병우일보 이런 거 해가지고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내용이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네. 스마라는 사람하고 쉬머라는 사람이 연구를 한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북동 일리노이 주립대에 네. 다니는 15,000명가량의 학생들을 조사를 했어요. 네. 이게 이제 한 5년 정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최근 조사 결과가 이제 정리가 돼서 나온 게 이 사람들이 일단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네. 그 학교 서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우리 수강 신청하거나 그 네네. 과제 내거나 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접속하는 시간이 있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대가 이렇게 나오겠죠. 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통계를 내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느 시간대에 많이 접속한다 이런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죠. 빅데이터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을 해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 가지로 좀 재밌게 이름 지었는데 아침 고사리새. 아침 고사리새. 네, 라크라는 네. 새인데 우리나라에 네. 없는 이름에서 제가 그냥 직번역을 했는데 네. 아침 고사리새. 네. 그리고 점심 핀치새. 핀치새. 네, 그리고 밤 부엉이. 밤 부엉이. 네. 예. 밤 부엉이는 뭔가 확 와닿죠? 확 와닿네요. 밤 부엉이. 네네. 제가 예전에 백수 때 밤 부엉이 생활을 많이 해봐가지고 네. 와닿네요. 네, 그 세 가지를 일단 새로 구분을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학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점이 있고 그 학점을 따는 수업들이 있는데 그 네. 수업들의 시간이 있죠. 네. 이 수업들이 어느 시간대에 있는 수업이다. 네. 그거를 가지고 통계를 내본 거예요. 근데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이 된 게 성적하고 본인들의 주 활동 시간하고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아침 고사리새 같은 경우에는 라크? 네. 평균적으로 보면 아침 고사리새가 평균적으로 성적이 가장 높고 점심 핀치새가 조금 중간 정도고 밤부엉이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네. 아, 네. 네, 그 지금 그래프를 같이 보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보이네요 데이터가.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뭐 아침형 인간이 되라. 네, 새벽형 인간이 되라. 네. 뭐 이런 얘기 있죠. 아침형 인간들이 성적이 높다. 이거를 다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가 다르냐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게 실제로 야행성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공부에 대한 열망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이 사람들이 본인의 활동 시간하고 수업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는. 아. 그거를 이제 밝혀낸 거예요. 처음에 생체 리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체 리듬이 효율적으로 안 쓰이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업 시간이 아침 시간에 몰려 있어요. 네. 대부분 보면은 수업들이 1학년 특히 9시쯤 아침 시간에 굉장히 몰려 있어요. 네. 그리고 학년이 조금 올라갈수록 점점점 이제 오후 수업이 좀 늘어나죠. 다들 뭐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유독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하죠. 네.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실험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분류를 해놓고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고서 보면은 학생들 중에서 40%밖에 안 되는 학생이 자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불과 40% 정도밖에 안 됐다. 네. 네. 그리고 그 40%의 학생은 물론 대부분이 이제 아침에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들. 라크. 네. 예. 그래서 다른 시간대에 활동적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업 시간이 아침에 몰려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점수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뭐 1교시, 7교시 뭐 이런 식으로 정해 놓고 수업 이렇게 시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은 그런 시스템의 피해자일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결국엔. 네. 특히 이거는 지금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거지만은 네. 이 사람들이 GPA 점수, 그러니까 대학 학점이죠. 대학 학점을 가지고 그거랑 이제 시간이랑 매치를 한 건데, 대학은 그나마 좀 자유롭잖아요.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나마 좀 낫죠. 네. 근데 고등학교까지는 무조건 아침으로 수업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뭔가 생각해 볼 만한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는 이제 7시 반까지 와가지고 자율학습을 하고 스타트를 하거든요. 네. 저희도 네.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다 자잖아요. 수면의 연장이야. 집에서 학교로 장소만 바뀐 거지. 그냥 수면의 연장이었어, 내가 봤을 때. 다 자. 안 자는 놈이 없어. 저희는 그 자습 아니고 네. 영어 듣기 평가 했거든요. 아무도 안 들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아침마다. 토 나올 것 같아. 사실 그 대한민국 안에서 중고등학생한테 이걸 적용한다고 한다면 네. 가장 제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새벽부터 밤 새벽에 가까운 밤까지 깨어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네, 애초에 얘네들이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없게 해버리잖아요. 학교가 거의 편의점처럼 24시간 노동해야 되는데 네. 뭐 선생님도 3교대로 막 이렇게 출근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 뭐 물론 그게 실현 가능성 있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신 이런 데이터는 되게 유의미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냥 사회에 맞춰서 네. 무조건 출근 시간에 맞추고 통근 시간에 맞추고 등교 시간에 맞추고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지 개개인한테 맞는 시간에 맞춰서 시스템을 만든 적이 없잖아요. 네. 역사적으로도. 맞아요. 사실은 근대적인 학교의 발명 자체도 공장이나 직장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맞춰서 동시에 집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라는 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지 않는데 억지로 시간에 맞춰서 종이 치면 쉬고 또 50분 동안 또 수업을 하고 네. 이걸 또 고대로 노동에 옮겨가서 종이 치면 노동하고 네. 또 10분 동안 쉬고 이런 걸 네. 반복한다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사회 자체에 전반적으로 네. 그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막 그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는 진짜 자유분방의 일을 해야 돼요. 일 안 할 때 전 출근해서 그냥 거의 놀아요. 하루 종일 논 적도 있어요. 대신 다음 날 집중해서 빡 하면 돼요. 성과가 더 좋은 것 같고. 그 구글이라는 회사가 그런 데며 네. 그 책상도 없고 뭐 직원들 와가지고 놀아도 되고 그 안에 즐길 거리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그 직원들의 능력은 엄청 극대화돼 있다고 하잖아요.
네, 뭐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나한테는 딱 맞는 회사야. 네. 진짜 어렸으면 구글에 어떻게 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네.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하여튼 지금 송병호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존의 그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뭐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맞추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기존의 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피해자들을 이 연구진은 이제 사회적 시차 증후군이라고 명명을 지어서 쉽게 말하면 질병이죠. 약한 정도의 그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소셜 잣렉이라고 그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거를 끄집어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이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이제 선행 연구로 또 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년층들은 일반적으로 일찍 활동을 한다. 네. 네, 그런 것도 연구를 했었고, 청년층은 사춘기 시절에 이제 반대로 밤에 활동을 하는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한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늦은 시간까지 활동을 한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감 분들이 요즘 이제 새로운 정책을 만드시는데, 네. 거기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대부분 우리나라도 보면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성적이 높잖아요. 그게 이제 남성들은 주로 이제 대부분 더 여성보다 늦은 시간에 활성화가 되는 면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맞춰줘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너무 많아진 상황이 됐잖아요. 만약 이거에 맞춰가지고 학생들한테 맞춰서 3교대 학교를 만든다면은 그럼 오히려 더 선생님들을 많이 고용하면서도 학생들은 더 효율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오, 그거 괜찮다. 네, 그런 생각에 가져와 봤습니다. 예, 고용 창출도 일어나고. 오, 현실적이네요. 네, 예, 교육의 효율화도 깨할 수 있고. 예, 저는 궁금한 게 근데 그럼 박근혜 씨는 밤뻥이 스타일이었나? 아, 관저에서 그 오전 10시 예, 아니, 10분경 침대에 누워 계셨으니까. 어지간하면 그렇게 쳐 자기가 힘들어요. 전날 무슨 이벤트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쳐 자빠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쳐 잘 수가 있어요. 10시 반까지. 아니, 이벤트가 있었어도 일어나야 되는 일이지. 그렇죠. 네, 이건 새가 아니라 그냥 시체. 네. 예, 새는 맞잖아요. 닭도 아, 조류니까. 새, 네. 예. 그래요. 송병훈님이 가져오시는 과학시사. 언제나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느낌이 팍팍 들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거기 이제 교육감들 이제 출마하실 건데 그분들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유의미한 분석도 남기셨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금주의 시사 첫 번째였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금주 시사 두 번째입니다. 금주 시사 두 번째는 양세병 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네, 저는 총신대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 총신대 사태가 많이 이슈화가 안 됐는데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어, 그럼요. 이게 점거농성이 60일이 넘어가면서 장기화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이제 이 의혹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일단 이 사태의 시작은 총장의 비리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어, 이화여대랑 비슷하네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2016년 9월에 김영우 총장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에게 부총회장 후보 청탁을 하면서 2천만 원을 건넨 혐의가 있어요. 네. 이게 검찰에 기소되었고 현재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에 총장의 재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총학생회 그리고 학생들이 김 총장의 배임 징계뿐만 아니라 교비 횡령, 뇌물 공여 및 수수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총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1월 29일부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은 사퇴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선임이 된 게 굉장히 문제가 크고 심지어 추가적으로 장기 집권과 학교 사유화를 목적으로 법인정관을 개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얘기하기를 총장직을 유지한 상태로 부총회장 후보로 나서려고 했던 거는 대한예수 장로회의의 그 겸직 금지 규정에도 어긋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농성이 시작되고 나서 사실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개강하기 또 전이었고 근데 이제 3월 17일 날 그 유명한 총신대 용역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엄청나게 큰 문제죠. 네, 이때는 좀 이슈가 됐었어요. 이게 50여 명의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1종합관의 유리창을 부수면서 대거 진입한 건데 깡패잖아요, 깡패. 말이 직원이지 그냥 깡패예요. 그 예, 용역 업체가 말이 용역 업체지 깡패예요. 네, 그냥. 맞아요. 그 검은색 마스크에 목장갑을 끼고 다부진 체격. 네, 우르르
몰아닥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 재학생인 목격자의 제보에 의하면 재단 의사인 5명이 목사가 함께 왔대요. 그 직원들과 함께. 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10여 명의 부상자를 낳았는데 네. 이때 그 재학생이 그 용역 직원 대표한테 얘기를 해본 결과 아 우리는 돈을 제대로 받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면서 거기서 지키고 앉아 있었대요. 근데 같이 온 사람들이 5명의 목사 이런 상황인 거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간 수수방관해오던 교육부가 이 용역 사태를 기점으로 약간 개입하려는 기조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 총신대는 3월 2일날 원래 개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3월 9일로 연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그 19일부터 23일 동안 5일 동안의 임시 휴업을 했고 또다시 25일부터 30일까지 두 번째 임시 휴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3월 중에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있었던 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교육부가 21일날 운영 실태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네. 당초에 4일간 진행하기로 했었던 조사가 28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거농성이 60일이 넘어가고 장기화가 되면서 총신대 동문 쪽이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간식이나 전기장판 등 후원 및 지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한편으로 안타깝게도 교내 여론이 비우호적이래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교내 여론을 총신대보에서 재학생들 23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총학생회 시위 방식에 불만족이라고 답변한 학생들이 59.7%래요. 그러니까 과반수의 학생들이 이 시위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더불어서 그 시위의 발단과 이유를 잘 파악하고 있나라는 답변에는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학생들이 74%라고 하는 걸 봐서는 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보아서 점거농성의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학사 행정 마비에 따른 그런 불편, 불이익 같은 거에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광화문이나 이럴 때 촛불 들고 시위하잖아요. 그럼 꼭 네. 지나가면서 자기는 그 시위대도 아닌데 당신네들 때문에 내가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듯한 말이라든지 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냉소의 눈길을 보내면서 지나갔던 그런 행인들이 생각이 나요. 그죠. 그 사람들도 아마 그 박근혜를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런 직접적인 피해에 불만을 표현한 건데 이게 그럴만도 한 게 지금 이제 4월이 되잖아요. 다른 학생들보다도 그 실습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총신대학교에도 유아교육과나 이런 과들에서 실습을 나가는데 네. 이 학사에서 실습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비로 실습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당장의 돈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애초에 그리고 최대 권리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근데 학교 측 이사단 쪽에서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네, 총학생회장의 말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는 천막 수업을 강행을 하면서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과 수업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교육부가 하루빨리 조사를 마치고 그 임시 이사를 파송을 하고 총장이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 이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고 올바른 해결책일 텐데 이제 총신대 재단 이사회에서 28일 날 그러니까 교육부가 조사를 마치는 그 날에 발표를 해요. 주장을 하는데 법인 이사회에서는 총장을 사임케 할 의도가 절대 없다라는 입장을 냅니다. 현재 김영우 총장에 관해서 여러 가지 뭐 고소, 고발, 그리고 추측성, 뭐 기자회견 이런 것들에서 얘기하는 불법에 대한 내용은 총장 해임의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교수협 교수들과 학생들을 굉장히 비난을 하는데 교수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그것을 순전하게 믿고 따르는 학생들에게 그릇된 정의감을 불러일으키며 총신 역사상 초유의 과격한 학내 사태를 유발하고 말았다. 자기네들이 과격한 용역들을 불러놓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체 중인 학생들에게는 비대위 학생들은 진실이 왜곡된 사실에 대해 진실이 왜곡된 사실 모르겠는데 미친 개는 몽둥이 알게 되니까 그럼요 진실이 네. 왜곡된 사실에 대해 선동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칙과 일반 사회법의 적법한 적용에 따라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라면서 막 되려 막 화를 내요. 전형적인 부패 세력들의 적반하장이네요. 오늘의 이슈에서 다뤘던 것과 자꾸 매치가 돼가지고 네, 자꾸 매치가 되는데 네. 네 이에 이제 마무리하자면 총신대학교
교수협회의 임원 일동이 여기에 당연히 반박을 해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학원 정상화를 위해 자신들의 최고의 특권인 아까 얘기했던 그 수업을 받을 권리까지 자발적으로 포기한 학생들을 그렇게 과격한 사람들로 매도하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발언을 비난을 하면서 학사 마비를 비롯해서 모든 사태의 원인은 김영우와 그리고 재단 이사들의 학교 참탈에 있다라는 거를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사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는 보시는 분들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조사한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주목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고 네, 다들 학생들을 위해서 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학내 투쟁이 특히 요즘에는 그렇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데 근데 저는 학내 투쟁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학생들이 투쟁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왜냐면은 내가 낸 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항의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 싶어요. 단순히 그냥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잖아요. 네. 문제가 있으면 컴플레인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말을 안 들으면은 항의를 해야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가열차게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학생들을 응원하면서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금주 시사 세 번째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고려대에 걸려서 큰 이슈가 되었던 대자보의 제목을 한번 따와봤는데요. 네. 너는 잘 살 것이다 입니다. 그 작년 여름에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던 살인사건 중에 왁싱샵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네, 문제가 있었죠. 다들 기억하시나요? 저희 네.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죠. 네, 그렇죠. 전 주변에 지인이 그런 식으로 왁싱샵을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30대 남성이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왁싱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네. 그는 이 사건으로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번 항소심 판결이 29일 나왔거든요.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네. 잘 됐네요. 네, 잘 그렇죠. 당시 범인은 왁싱 시술을 받은 후에 피해자를 미리 준비해간 시칼로 위협해 고요. 체크카드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품 갈취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A씨에 대해서 강간을 시도했고 끝내 그 시칼로 살해를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당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이 사람이 이 범죄자가 아프리카 BJ가 하는 방송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이 왁싱샵이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있고 두 번째로는 여성 혼자 운영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범죄를 계획했고 왁싱샵을 찾았기 때문에 또 이 사건이 좀 더 부각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방송을 했었던 BJ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네. 제목 그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물론 해당 BJ의 방송은 애초에 왁싱샵도 촬영이나 홍보에 동의했다 이렇게 그런 사안이다라고는 했지만 해당 방송 내용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네. 왁싱샵의 주인을 미모의 여성 또는 소제목 같은 거에 왁싱 중에 섰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요. 채팅창에도 그 여성에 대해서 성희롱적인 발언 들이 굉장히 잦았다고 합니다. 물론 범인의 범행을 전적으로 이 BJ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맞아요. 근데 자기 방송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 보아야 했거든요. 그 BJ의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영향력 있는 방송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방송에서 왁싱사는 왁싱을 해주는 사람이지 성적 대상으로 대해지기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송에서는 그 왁싱샵과 왁싱샵 주인을 성적 대상으로 연출해놨어요. 그게 그런 식의 당연한 반복과 시행이 어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지 짐작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네. BJ뿐 아니라 사실은 그 방송을 하는 플랫폼인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아프리카 방송에는 이제 더 이상 기대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BJ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지내고 네, 있다. 좀 씁쓸한데요? 네. 아프리카 TV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같은 해 연말 시상식에서 해당 BJ에게 대상을 수여합니다. 아, 진짜 네. 짜증난다. 그의 방송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이에요. 네. 아, 그의 방송이 범죄의 모티브가 됐다. 그런 상황이 충분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말 시상식에서 아프리카 TV는 그 문제의 BJ에게 대상을 수상했다. 그렇죠. 같은 해. 심지어 같은 해 대상을, 네, 대상을 수여했다. 수여했다. 네. 왜냐하면 그 방송 그 이거 얘기 나오고 나서 더 이슈돼가지고 사람들 다
더 찾아오고 시청자 수 더 올라가고 돈 완전 많이 벌었거든요. 이 사람 하루에 막 1,000,000원대로 벌기도 하고 되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애인도 있는 모양이고요. 네, 똑같은 유튜브... BJ 애인이 있는 모양이고요. 네, 구독자 수도 엄청 많고요. 제가 이분 저번에 방송 얘기할 때도 했었지만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막 미쳐요 아주. 네. 아프리카 TV에서는 뭐 상도 받을 정도로 잘 나가고 있고요. 정말 새벽시 말대로. 근데 괴는 좀 다르지만요. 저는 비슷한 선에서 요즘에 한 끼 줍쇼라는 예능이 눈에 좀 밟히더라고요.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보고 싶은 마음이 쏙 사라져요. 기획 의도도 그닥 공감도 안 되는 데다가 좀 그렇잖아요. 막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밥 달라고 하는 게 제정신 아주 무슨 거지새끼도 아니고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도 다 극혐이에요. 아 맞아요. 그래서 좀 보기가 싫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그게 이제 연예인 출연진들이 나와요. 네. 주택가에서 무작정 배를 눌러서 밥을 얻어먹는 거예요. 저 그 생각이 나요. 예전에 영화 공공의 적에서 설경구가 갑자기 화장실 급해져가지고 아무 집 배리나 누르면서 뭐 화장실 좀 써게 해달라고 했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네. 왜 그런 방송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인간미 뭐 이런 거를 이제 미명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애초에 이렇게 띵동하고 들어가서 입주민들의 구성이나 집안 구조를 카메라에 전부 드러내고요. 네. 이들의 신상 명세 같은 게 정말 자세하게 공개가 된대요. 어. 이런 것들이 인간미나 사연 등의 미명으로 방송에 내보내지는 거죠. 네. 네. 뭐 큰 주제까지 사실 갈 곳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여성 혐오니 그런 거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논의할 수 있는데 정말 기본적으로 이들한테 단지 이게 한 해본 방송의 소재일 순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정보 노출과 특정한 방식으로 연출이 어떤 역풍을 불러올지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감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방송의 방식도 소재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뭐 혹자는 아 이제 더 이상 뽑아낼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신변을 긁어내면서라도 방송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방송 한 해분이 될 만한 꺼리가 누군가에는 삶이고 어쩌면 목숨이 달려있는 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아 제가 이 방송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재밌게 봤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봤던 방송분에서 네. 어머니는 늦게 일이 끝나시고 아버지가 보통 집에 있지만 주말에는 다른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 딸이 두 명이 있었고 이런 게 막 지금 머릿속에서 다 생각이 나요. 네. 딸은 초등학생이었고 한 명은 중학생이었고 친구가 자주 집에 놀러 와서 여자애들끼리 파자마 파티를 자주 하고 이런 게 되게 저 머릿속에서 지금 당연히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한 회 방송을 봐도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는 게 순간 소름 돋았어요. 아니, 그거를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먹잇감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들 그 초인종 누르면서 여기 밥 먹어도 되냐 물어볼 때 거절을 하면은 당연히 집공개 안 되고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만 나오는 게 당연하기는 하고 물론 다 동의를 한 내용이기는 해요. 그런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도 당장에 그 TV에 나오고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이런 역풍은 전혀 생각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그 예전에 이사 가가지고 자취방이 너무 이쁘게 꾸민 것 같아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거든요. 페이스북에. 네. 근데 저는 너무 재밌고 좋아서 올렸는데 바로 댓글에 친구들이 당장 사진 지우라고 무슨 짓이냐고 해가지고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제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번에 제가 마케팅 잘못한 베스킨라빈스에 대해서 얘기했었지만 이것도 사실 요즘 굉장히 뜨는 마케팅 중에 하나예요. 스토리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스토리텔링 네. 하면서 네. 네. 뭐든지 그냥 스토리를 달아가지고 개인사적인 스토리를 달면은 구구절절한 사연들 많잖아 또 네, 잘 뜬다 네. 이게 마케팅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잘 응용이 되면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면으로 이용이 될 수 있지만 네. 악용이 되면 이런 식으로 잘못 이용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결국에는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무게의 간극을 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기업 윤리 자체도 없다라는 전 생각이 들고 아프리카 네. TV라는 곳은 그리고 그런 BJ들이 하는 방송의 그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게다가 요즘 뭐 공중파라든지 아니면 케이블에 나오는 그런 방송들 그런 방송들의 소재로 활용되는 개인의 신상 아니면 누군가의 사생활 그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불상사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를 끝으로 새날 소유방송 118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